네, 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라진성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건설업종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실적이 일단은 그냥 저희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던 실적들이 좀 있고요. 일본 실적이 잘 나온 애들도 있고, 굉장히 쇼크를 낸 종목도 있고, 좀 이번 4분기 실적은 3분기는 그냥 전 종목이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면, 4분기엔 좀 종목별로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4분기 실적이라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좀 종목별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해보면, 일단 삼성물산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이제 좋게 내면서 그 이슈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주요 이익에 기여하는 건설 부분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물산에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곧 있을 곧 발표될 2월 말 정도에 발표될 주주 환원 정책, 향후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사우디 키디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엔터시티, 이제 중동의 스마트시티의 어떤 전초전이라고 볼수 있는 그 수주가 아마도 연말 정도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게좀 특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림산업도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것도 제부분 이제 주요 그 계열사, 뭐 고려개발, 삼호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일회성 이익들이 좀 반영이 된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1조를 넘기는 유일하게 건설사 중에서는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올해도 보면 그 고려개발이 올해부터 이제 풀 이어로 그 연결로 잡히거든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그래서 그런 계열사들의 양호한 실적들에 힘입어 올해도 한 1조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한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S 건설이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두 회사가 이제 쇼크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삼성물산,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두 회사는 실적이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은 거의 컨센의 거의 60%나 하회하는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주 요인은 해외 쪽에 대한 손실을 선 반영하는 그런 한 1,300억 정도 해외 쪽에서 손실을 선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미스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가이던스 제시를 했을 때 건설사 중에서 그 유일하게 3개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매출과 수주를. 아 이제 대단히 이제 자신감, 향후 올해부터 향후 3개년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출했다 시장에,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던 애들보다도 오히려 60%나 컨센서스 하회했던 대우건설이, 물론 이제 시장이 다 밀리면서 종가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장중에 이제 2, 3%씩 주가가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어쨌든 대우건설은 작년에 주택 분양도 굉장히 잘 됐고, 올해 이제 LNG, 내년까지도 LNG 에코프렌트 수주가 계속 연이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 탑픽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기존 유지하고 있고요. 실적도 이미 작년에 다선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올해는 해외 쪽 환입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부 해외 쪽 손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미스를 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해외 수주 그리고 전체적인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가 10.5조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에 대비는 굉장히 양호한 수주 실적을 발표, 수주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건설주는 결국에는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 수주가 얼마만큼 잘 돼서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거냐, 이게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건설사의 실적을 볼때 해외 부분과 국내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전망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해외 쪽은 제가 지난번 한번 그 프리뷰 자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대비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연초부터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마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에서 좀 어워드가 올해로 넘어온 것들이 좀 있고, 피드 플러스 EPC 프로젝트들, 작년에 피드가 다 끝나가고 올해 이제 EPC로 전환되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작년 대비 그 양호한 해외 수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은 여전히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가 굉장히 이제 심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대비 올해는 굉장히 이제 분양도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못했던 것들이 올해 밀리는 경향인데, 그게 이제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 올해 밀렸거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이주나 철거가 들어간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들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 좀 진행이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일부 도급 물량들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은 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기조, 그 다음에 총선 전후에 어떤 흐름이 흘러갈 거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주택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해외와 국내 주택이 올해는 모두 다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 뭐 우한폐렴 이슈로 시장도 많이 밀리면서 건설주 더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건설주는 한번 바이 관점에서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들 뭐 좀 꼽아주신다면. 네. 그래서 뭐 지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종목 아직 변동은 없고요. 탑픽으로는 대우건설 말씀드리고 있고 차선호주로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LNG 에코프렌트가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수주를 많이 받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작년에 2만 세대 이상 공급을 했고 올해는 3만 4천 세대까지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가 모두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적도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워낙 해외 쪽 그 충당금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 쌓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충당금을 환입을 비롯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쯤 가면 매각 이슈도 다시 불거질 거기 때문에 지금 액면가 언더에서는 편안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면 한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의 그 신도시 수주 결국에는 삼성그룹의 향후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물산은 과거와 다르게 현재로서는 향후에는 그 삼성그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은 실적 가이던스나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 못 미치면서 시장에서 조금 아쉬워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수주가 우려 대비 굉장히 양호한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 종목들도 사실은 펀더멘털 대비 굉장히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바스켓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 부분하고 유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같이 목적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돼요? 그게 이제 대림산업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업종이 좋아지면 유아업종을 사지 왜 대림산업을 사냐 이러면서 적정 밸류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대림산업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쭉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싼 주식이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업 분할, 그다음에 지배주주 개편, 지배구조 개편 이 이슈가 여전히 작년부터 계속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의 건설과 유화가 분할되는 거는 거의 수순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분할이 되면 지금보다는 합산 시총이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건설을 따로 유화를 따로 보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의 실적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유화나 그 다른 계열사들이 이제 그 버든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이 좀 잘 해줘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실적은 올해도 굉장히 양호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주만 좀 잘 해주면 되는데 아직은 수주가 어떤 회사가 그룹 차원에서 향후 해외 수주에 대한 전략을 아직 잘 못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트라이는 충분히 올해 연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탑픽은 대우건설 꼽아주신 거죠. 네.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